반갑습니다. 캠핑장 작달 서대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휴가도 갔다 오고 매장 영업을 하느라고 좀 바빠서 좀 영상 올리는 텀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영상은 2021년 9월 오토홈 전문점 캠핑장작의 오토홈 설치 현황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래 8월 달에 입고되기로 한 제품들이 원활하지 않은 해상물류 때문에 한 달 정도씩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영상에 보시면 6월에 이탈리아 항구에 선적이 됐던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9월입니다. 해상물류가 상당히 꼬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한 3주 정도 늦게 입고가 됐는데요. 총 6대가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총 6대의 오토홈을 장착을 했고요. 그 영상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오토홈 매졸리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 장착 고객한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오토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장착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일 팀장작 오토홈 186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올류 카니발, 장착 오토홈은 매졸리나 플러스 카본 M입니다. 5월 28일 날 계약하시고 약 두 달을 기다려서 장착하시게 됐는데요. 아직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휴가 일정이 급하시다며 매장 전시된 제품도 괜찮으니 장착을 해달라고 하셔서 매장 전시품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올라오신 186호 고객님, 장착과 함께 바로 휴가를 떠나셔야 되는 일정이라서 신속하고 꼼꼼하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휴가 일정에 맞춰서 장착을 해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요.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고 고객님을 배웅합니다. 오토홈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토홈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9월 2일 팀장작 오토홈 187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올류 카니발, 장착 오토홈은 오토홈 블랙스톰 M입니다. 7월 17일에 계약하시고 원래는 10월 중순에 장착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신 분이 계셔서 계약 후 한 달 10일 만에 장착하시게 됐습니다. 오토홈이 도착했다는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187호 고객님, 평소에 아이 둘과 가족 캠핑을 즐기시는 고객님들이신데요. 좀 더 편안한 아웃도어 생활을 위해서 오토홈을 선택해주셨습니다. 툴레 가로바를 장착하고 안전하게 오토홈 장착을 시작합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설명을 해드립니다. 텐트를 오픈할 때 약 10cm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위 커버를 잡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사다리 사용 방법과 실내 등의 건전지 교환 방법, 그리고 차량과 간섭이 없는 사다리 설치, 유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디테일에 대한 설명을 세세히 해드립니다. 좀 더 편안한 아웃도어리에서 선택해주신 오토홈 매졸리나, 매졸리나와 함께 즐거운 아웃도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토홈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9월 3일 팀장작 오토홈 188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장착 오토홈은 오토홈 콜럼버스 베리언트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기존 차량에 피아마 F45 어닝을 장착하고 계셨던 차량이라 어닝 브라켓에 간섭이 있어서 루프탑 장착하기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툴레 가로바를 설치해서 오토홈 콜럼버스를 장착합니다. 그동안 피아마 F45 어닝과 차량 내부를 평탄화해서 차박 생활을 즐기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불편함을 갖고 계시다가 잠자리와 수납 공간을 분리하시고자 오토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웃도어를 즐기하시는 고객님, 앞으로 고객님의 아웃도어 생활에 오토홈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토홈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토홈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9월 8일 팀장작 오토홈 189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그랜드 카니발, 장착 오토홈은 매졸리나 플러스 사파리 M 모델입니다. 지난 7월 21일 계약하셨고 멀리 해운대에서 캠핑 장작을 찾아주신 고객님이십니다. 자녀 세 분과 캠핑을 즐기시는 고객님이시고요. 좀 더 편안한 아웃도어 생활을 위하여 오토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유일 탑쉐이드 어닝과 어닝 룸까지 동시 설치를 원하셔서 같이 장착해 드립니다. 사용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매졸리나는 잠금고리가, 이렇게 생긴 잠금고리가 네. 앞에 두 개가 있고 뒤에 한 네. 개가 있습니다. 여는 방법은요, 맨 밑에 이 부분 있죠? 네.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 이제 나중에 간섭이 없어지고요.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저쪽 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다 하셨죠? 조수석 뒷면에 보시면요, 마개가 이렇게 있고요. 돌리실 때는 아예 빼주시고 네. 여기 보시면 일자 있을 거예요. 네. 여기도 일자가 있죠. 네. 거기하고 맞춰서 끼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데 처음 돌릴 때 10cm 정도 올라갈 때 요 정도까지는 카바를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사용하실 때 그냥 이걸로만 돌리게 되면
얘가 점점 이렇게 앞으로 쏠립니다. 근데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돌릴 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올릴 때. 요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올리면 그다음부터 쏠리는 현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게 50번 정도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 정도. 그리고 얘는 다 돌리셨으면 항상 빼고 이 마개를 막는 습관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가장 처음에 전화를 많이 오시는 게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걸 꽂아놓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아, 처음에 네. 이제 쓰시다 보니까 안 쓰시던 걸 쓰시다 보니까 그냥 꽂아놓고 빨리 가기는 가야겠고 네. 그러니까 아, 다 닫았네? 그리고 출발해버리시는 거죠. 게다가 이게 조수석 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제 사다리. 사다리는 텐트하고 매트리스 사이에 이 그 알루미늄 판 있잖아요. 요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시는 겁니다. 끼워주시고 요 부분을 보면 요게 있죠, 요게. 네. 얘를 이렇게 반바퀴만 돌려주시고 이게 잠겨있는 상태예요, 지금. 반바퀴 돌려주시면 이게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손을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다리는 웬만하면 차하고 붙여주시고요. 근데 이 차가 슬라이딩 도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안 걸릴 정도 한번 열어보세요. 요 정도가 딱 좋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원상태로. 예. 그리고 얘를 살짝 올리거나 내리면 딱 걸리죠. 그러면서 싹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잠긴 상태예요. 이걸 안 잠궈놓고 그냥 간다? 그럼 사다리가 차로 확 붙습니다. 여기다 상처 나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요거 보시면 여기 그 충격 방지하는 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 딱 닿게. 어차피 밟으면 답니다.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바닥에 보시면요. 그 비닐봉지에 까만 줄하고 딱딱한 플라스틱 다섯 개 들어있는 거 봉지 있을 거예요. 예, 그거 떼서 저 주세요. 잠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 모기장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 찍찍이로 돼 있잖아요. 이쪽에. 예, 껴가지고 요 위에 그 메쉬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이제 그 벌레가 없는 그런 계절에는요.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거든요. 이게 마른 상태에서 이게 텐트를 나중에 접어도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에서 이걸 하시려면 무릎을 여기다 대시는 게 사다리에 대시는 게 훨씬 편하시죠. 내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거기 그 랜턴 보이시죠? 건전지는 어떻게 갑니까? 건전지는 그걸 잡으시고 오른쪽으로 밀어보세요. 전체를 딱 잡고 빼시면 뒤에 건전지 있죠? 교환해 주시면 되고 여기 저거 그 교환하실 때 꼭 장갑 끼시고 하셔야 돼요. 날카로워서 손댑니다. 이게 이제 오거나이저 짐 수납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만들어 온 게 텐트를 접을 때 옆 턴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트레치 코드예요. 내려오실 때 이쪽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양쪽만. 저는 접을 때 이걸 돌돌 안 말고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처음 이게 그 캔버스 조직이다 보니까 비를 막 정면으로 계속 맞는다. 그럼 이쪽 부분, 지퍼 부분에서 비가 조금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없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비 새냐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생활해보시면 없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증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비닐은 꼭 제거를 하고 쓰세요. 저기 애낀다고 비닐 안 벗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습이 찰 수 있어요. 내려오실 때 지금 베개 수납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 그 매트리스 끝단에 맞춰주시고요. 네. 여기서 한 20cm 정도 띄우시고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일자로. 그리고 이제 침낭이 올라가겠죠. 침낭을 덮은 다음에 사다리를 이쪽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항상 요 끝선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려오시다, 네, 그렇죠. 그 방향으로 꼭 내려오셔야 되고요. 발을 그 가운데로 밟으시면 되게 아파요. 앞꿈치로 밟으셔야 돼요. 이걸 해놓는 이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해봤으니까 사용 팁인데요. 사다리 넣기가 편해요. 사다리를 보시면 반대편은 평평하고 한쪽은 거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이게 매트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천정으로 가면 천정으로 닫으면서 천정이 찝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트는 찝혀도 다시 원복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방향은 아까 제가 베개를 하나 둘 세 개 놨잖아요. 이쪽으로 넣으면 베개가 걸리겠죠. 이 앞쪽으로 해서 대각선 쪽으로만 넣어주시고 이제 문을 열고 이쪽 뒤에다 맞춰주시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서 한 20cm만 띄워놓으셔도 돼요. 예. 제가 조금씩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더 내리시고 스톱. 이 줄이 여기 닿을 정도. 이 상태에서 혹시 삐져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얘는 안쪽으로 최대한 넣어주시고요. 저쪽으로 가보시겠어요? 네. 저수석 쪽으로. 얘를 앞으로 아예 들어간 걸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 상태에서 한쪽씩 이렇게 마는 겁니다. 말아서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홈이 있어요. 한쪽씩 넣으시면 돼요. 이쪽하고 저쪽 가서 넣으시면 되고요. 뒷부분은 오히려 훨씬 더 편하죠? 잘 안 들어가려고 하면 한쪽씩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내려오셔서 확인하셔야 될 게 이런 버클이 혹시 이렇게 돼 있나 요거만 확인을 하시고요. 요 상태에서 뒤에 보시면 얘가 커버가 좀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죠. 살짝 당겨 주시고 일직선 만들어 주시고 닫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닫히죠. 그 다음에 아까 돌려놓은 거를 원 상태로 하시고 얘를 이렇게 올려 주시면 걸립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힘드시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 주세요. 훨씬 편하세요. 네, 그거 막아 주시고요. 메조리나 사용 방법은 이게 끝입니다. 2021년 9월 10일 팀장 작업도움 190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포드 랭글러, 장착 오토홈은 메줄리나 플러스 카본 M입니다. 멀리 강릉에서 오신 고객님, 지난 7월 20일 계약하시고 대략 두 달을 기다려 장착을 하시게 됐습니다. 포드사의 대표적인 픽업 차량으로 승차 위치가 아닌 적재한 부분에 오토홈을 장착을 원하셔서 가이아 캠프에서 렉 작업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렉의 위치가 맞지 않아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설치를 안전하게 마무리한 후 사용 설명을 해드립니다. 개폐 방법, 사다리 사용법, 접을 때 내용물 위치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간편한 아웃도어를 위해 카라반 대신 선택하신 오토홈 메조리나 오토홈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토홈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9월 10일 팀장 작업도움 191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지프 체로키, 장착 오토홈은 메졸리나 플러스 카본 M 사이즈입니다. 지난 7월 3일 계약하시고 약 두 달 만에 장착하시게 됐습니다. 당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요. 명절을 맞아 거주하시는 청주에 올라가시면서 장착을 하시게 됐습니다. 차량의 루프랙에 툴레 가로발을 장착하고 안전하게 장착을 시작합니다. 평소 낚시를 즐겨 하시는 고객님이시고요. 좀 더 편안한 낚시를 즐기시기 위해 오토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장착을 마치고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텐트 개폐 방법, 사다리 사용 방법, 그리고 텐트 내부의 랜턴 건전지 교환 방법, 그리고 나중에 수납할 때 텐트 내부 수납 방법. 오토홈 메조리너를 꼼꼼히 살피시고 그 품질과 성능에 대단히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토홈과 함께 즐거운 레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토홈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9월 오토홈 전문점 캠핑 짱작의 장착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원활하지 않은 해상 물류 때문에 장착 시기가 많게는 한 달 정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즉각즉각 장착을 못해드린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국에서 캠핑 짱작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착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판매할 때 위탁 판매라든지 사용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응대를 해드리는 그런 점이 많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오프랜드를 분실을 하셨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바로 그 근처에 계시는 팀장장 멤버분을 소개해드려서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오토홈 전문점 캠핑 짱작을 찾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는 계속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캠핑 짱작의 오토홈 장착은 계속될 겁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